경기 실버 방송 웃음 치료 치매 예방 레크레이션 전문 강사 이승자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고요? 저희 집이에요.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가 다 비상이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마스크들 많이 사셨어요? 마스크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 조금 더 아마 도움을 주시고자 아마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예,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면 그 일부터 해결이 되는 게 온 국민의 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치가들이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자, 오늘은 경기 실버 방송에서 각자 집에서 이렇게 찍기로 했어요. 찍기로 했는데 자,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이 너무너무 없다. 어떻게 좀 방법 좀 알려달라 하는 전화를 받고 제가 예 진짜 면역력 강화되는 예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온몸을 다 던신 다 두드려 줄 거예요. 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우리 머리 위에 정중앙에 귓볼 위로 쭉 올라가서 자 이곳이 우리 어린아이 때는 숨구멍이라고 하죠. 예. 자, 이곳이 백혜혈이에요. 우리가 복을 웃으면은 히히히히히히 해서 인중을 예, 통해서 예, 미각을 해서 인중을 통해서 이렇게 복바가지에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인중이 좁아지게 쉬면은 어떡해요? 복이 그냥 달아난다는 예, 백혈의 복을 마음껏 줍니다. 네, 많이 두드릴 거예요. 자, 이 머리를 두드리면요. 말 그대로 두통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 증진에도 아주 좋대요. 그래서 머리를 자극해서 매일같이 10분 이상을 두드리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그쵸. 옆에는 축두엽. 예, 축두엽에 있고요. 축두엽 바로 위에는 기억장치가 있어서 여기도 많이 두드리셔야 돼요. 자, 앞뒤 전두엽하고 두종엽 다 전체에 자, 두드려줍니다. 자, 머리를 두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머리는 두드릴 때요. 내가 입꼬리가 올라가지,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히히. 자, 보셨죠? 저도 웃는 모습이 이쁘지?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정말 같은 사람인데도 표정이 틀려요. 그죠? 자, 환하게 웃고 내 머리를 전신을 두드리면 아이고 우리 주인이 오늘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상상을 한대요. 자, 인상을 팍 쓰고서 우리 주인이 인상을 쓰고 내 머리를 전신을 아무리 좋게 두드려도 인상을 쓰고 두드리면 쇠망치로 내 뇌를 치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우리 뇌는요 말 그대로 약간 둔화돼요. 둔해서 늦게 알아챈대요. 아이고 우리 주인이 무섭게 입꼬리가 안 올라가면 그런데요 쇠망치로 나를 때리는구나. 탁탁 예, 나는 좋다고 예 좋다고 입꼬리 올리지 않고 그냥 확 두드리는데 우리 뇌는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머리를 두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히히히히 우리 뇌가 좋아하는 웃음소리가 히히히히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손에 새파란 예, 포도가 있어요. 덜 익은 포도가 있는데 자 이거를 으깹니다. 으깨면 어떻게 해요? 국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러면 해서 먹어요. 먹으면 어때요? 예, 엄청 쉬어요. 싫다. 아우 쉬어. 이렇게 상상만 해도 우리 어떻게 입속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뇌는 약간 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온 머리 전신을 다 두드릴 때는 히히히 웃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견정열. 예, 우리가 근심 걱정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어깨에 다 한짐을 진 것 같다고 말씀해줍니다. 자, 한짐을 진 것 같다는 예, 생각을 버리시고 기쁘다, 뭐 예,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생각을 내 몸이 좋아진다, 면역체계가 예, 참 좋아지고 있다, 좋은 호르몬이 온다 예, 생각을 하시고 마음껏 두드립니다. 그러면 다들 모르게 어깨가 날개처럼 날아가는 것 같대요. 자, 그렇습니다. 신나게 웃으면서 입꼬리를 내리면 안 돼요. 자, 가슴 중부열이 있어요. 예, 천두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르신들 가슴을 두드릴 때는 어떻게? 예, 온몸을 두드릴 때는 마찬가지로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예, 두드릴 때는 오목하게 해서 톡톡톡톡 두드립니다. 예, 손바닥으로 팍 두드리면요. 나쁜 기가 들어간대요. 나쁜 에너지를 누가 쏟아놓은 그 에너지를 다시 주워 담아서 나쁜 예, 체계를 다 내 몸속에 다 넣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톡톡톡
톡톡 해서 내 몸이 좋아지는 예, 상상을 하시면서 목탁 소리와 같이 목탁 소리 같죠? 톡톡톡톡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톡톡톡톡 하는 예, 내 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특히나 가슴을 두드릴 때는 우리가 이 가슴에 예, 가슴이 중부혈이 있어요. 이 중부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예, 여기 화병이 담아 있다고 합니다. 이 중부혈을 또 두드리면 감기 예방에도 좋다 그래요. 그리고 기침도 덜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자, 오른손 들어봅니다. 네, 오른손 들고 예, 오른손 들을 때 자, 겨드랑이 이곳은 말 그대로 예, 림프관이 있는데 여기는 양쪽에 보면은 우리 몸에 걸러주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를 예, 나쁜 에너지라고 우리 어르신들 예, 듣기 좋게 알아쉽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림프관이 여기 쓰레기통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예, 필터 역할을 해주는 림프관 예, 여기를 마음껏 예, 두드려줄 거예요. 자, 양쪽에 전신 다 두드려줍니다. 자, 두드려주면서 그대로 자, 배꼽 아래 예, 배꼽 두 마디 손끝 두 마디 보이시죠? 두 마디에 예, 두 배꼽 밑에 단전호흡이라고 있어요. 자, 이것만 두드려도요 우리가 얼마나 시원하고 소화기능도 좋은지 몰라요. 자, 이곳은 깊이 또 4cm가 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세게 실하게 두드려야지 시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타구니 옆에 서해부가 있어요. 자, 이 서해부는요 말 그대로 깊이 이렇게 예, 수그리면 우리가 고관절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많이 이렇게 두드려주면 우리 더 젊어질 수가 있대요. 여자 어르신들은요 예, 생리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음껏 두드려줍니다. 네, 자, 허벅지 예, 다 아시죠? 예, 전신 온몸 두드리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력 키워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입꼬리를 올리고 온몸을 두드려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자, 자, 빙고에 맞춰서 하나, 둘, 셋, 슉, 예, 전체. 하나, 자, 손만 더 달고. 자, 머리. 웃으면서 옆에 숙디야 네, 기억도 좋아지고요. 네, 전신 다 머리 두드리고 자, 영 어깨 견정열 근심 걱정 예, 슉 슉 세 반대 해 그렇죠. 오른손 푸쉬업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 설명드렸어요. 자, 허벅지 네, 아주 중심이 되는 내 몸이죠. 네, 허벅지가 튼튼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리 좀 벌립니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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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네, 다리 벌리면 네, 이 안에 내장근이 있어요. 쇼, 쇼. 네, 아주 신나게. 자, 양쪽 네. 그렇죠. 자, 다리는 벌어줍니다. 자, 이번에 걷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걸어야 돼요. 자, 신나게, 아주 신나게 많이 걷고요. 네, 내가 건강하려면 면역체계가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새로운 세포 조직은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어깨, 네, 어깨 근심 걱정이 네, 없으셔야 되잖아요. 네, 어깨,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단전 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단전은 우리 몸속에 하루 뿌리
꿀벌이라고 합니다. 하루꿀 쇼! 하루꿀이 어떻게요? 예. 예. 자, 손을 밑으로 대면 뜨끈뜨끈. 예, 아궁이 불려오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아궁이에 불려오면요. 예, 아랫목부터 온목까지 따뜻해지잖아요. 이 단전이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한대요. 예. 잘하셨습니다. 아, 네. 집에서 하니까, 예, 지금 조명도 그렇고, 많이 좀 힘드네요. 예, 여러 가지. 네. 아, 집에서 하니까 많이 좀, 애로사항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더 새로운 거, 예, 좀 더 알고서 좀 더 진행을 하고자 하는 예,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사람이 긍정의 힘은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을 볼 때도 똑같은 물질을 물건을 보더라도 네,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 어떻게 달리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우가 된다고 합니다.